그리고 요새 그 카페에 유튜브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저희 카페는 유료로 동영상 패턴하고 봉제를 찍어서 유료로 운영하던 카페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카페가 되게 많아져서 지금은 제가 거기에다 영상을 안 올리고 유튜브에다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동영상 여성복은 한 100개 정도, 어린이 것도 100개 정도, 남성복도 있고 생활한복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복은 파일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거의 여성복은 200개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유튜브에 잔뜩 있는데 그거 누가 듣겠어요 이러는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동영상에 100개가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료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100개를 다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좋은 점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올려줘야지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큰 차이겠죠. 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중심에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거는 핀 꼽으셔도 되고요. 누룽지 작은 거 있으시면 작은 걸로 눌러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흰색이라서 제가 연필로 그리겠습니다. 여기 어깨 표시하시고 해놓으시고요. 여기 시접 0.5cm씩 자르세요. 남겨놓고 칼라가 조금 작게 그려져서 제가 좀 키웠습니다. 혹시 또 모르는 선이 생겼네요. 그러실까봐. 자, 0.5cm. 그 다음에 칼라 시접이 작으면 받기 좀 힘드시거든요. 초보이신 분들은 1cm 남겨놓고 잘라놓으시고 다한 다음에 자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1cm입니다, 목은. 그래야지 몸판 1cm 남겨놓은 거랑 맞아요. 같은 사이즈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좀 편하세요. 자, 어깨 표시. 그 다음에, 자, 시가테이프. 붙이시고 이렇게도 자 곡선이 많으시면 가위밥 끝에다 가위밥 넣으셔야 되세요. 네, 앞으로는 그 심플한 디자인도 좀 해드려야겠어요. 그 초보이신 분들은 따라하기 조금 디자인이 많으면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이제 얘 칼라랑 박으시면 됩니다. 이게
콜라가 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이렇게 겨울 원단들, 특히 이제 이렇게 엉그른 원단들은요, 이렇게 바이어스 있는 데는 이렇게 죽이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돼서 다시 사용해야 되면 이렇게 해서 다시 뜨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쓰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나서 손꼽아서 박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박 원단에 세일하더라고요. 들어가셔서 다이마르가 패딩 이런 거 세일하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르셔도 되고 뭐 지금 자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동할게요. 자, 칼라 봉지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다 박으세요. 자, 끝을 박으시면 됩니다. 이제 넣고 싶으시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크게 할 걸 그랬네요. 이 칼라는 여기가 더 중요해서 이렇게 롤 칼라는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를 시접을 0.5cm 남겨놓고 자르세요. 여기는 사선으로 항상 1cm. 너무 크면 되기 싫거든요. 기성복은 이거 이런 거 안 자르고 그냥 다 해요. 그래서 여기는 다리미로 이렇게 가름솔 하시면 좋고요. 이거는 제가 가름솔 하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주머니를 제가 그 안 보이게 박을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시침을 시표뜨기 한 데 있어요. 거기 시침 이렇게 해서 시침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주머니 이 그 지금 샘플에는 여기에 아웃 주머니라서 그냥 이렇게 스티치를 넣었어요. 그렇게 넣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이거를 제가 안쪽에서 박을 거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표시하시고 이렇게 안 박으실 분들은 그냥 아웃주머니 눌러서 박으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표시지 마세요. 세네 군데 정도 중심 양쪽으로 끝에 이렇게 표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군데 더 하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웃주머니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해서 0.5에서 0.7 정도 이렇게 눌러 박으셔도 되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 겉에 그 박은 스티치 없이 제가 박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노루발은 큰 노루발로 하시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노루발 있으시면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박아놓으면 되게 그 예뻐요. 세련돼 보이고 그 스티치가 겉에서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받기가 힘들어서.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해도 될것 같게 생각을 했냐면, 이 주머니가 커요. 커서 받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맞춤 표시한 것만 잘 맞추시면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자, 이거는 여기 맞춤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핀좀 꼽아놓으세요. 안쪽에다 표시하셔도 되고, 뒤쪽에 핀 꼽히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맞춤 표시예요. 안쪽에서 박을 거라서 안쪽에가 이게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제가 박을게요. 자, 핀 고정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쪽 밑에는 핀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자, 이렇게 해서 주머니가 커서 박을 만 하실 거예요. 웬만큼 그 봉제 좀 하시는 분들이면 이게 훨씬 더 이뻐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곡선 박을 때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씩 박으세요. 자, 여기 이제 맞춤 표시 맞춰가면서 이거 박으면서 늘어날 수 있어요. 원단이 조금씩 박으면서 맞추세요. 여기 맞춤 표시 맞춰서 한꺼번에 다 박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거든요. 게다가 곡선이라서 네, 조금씩 박아보세요. 박으면서 여기 맞춤 표시 있는 거 맞추면서 박으세요. 자, 여기 중심도 맞춤 표시가 있습니다. 자, 맞춤 표시 세 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힘들어요. 이거 할때 저쪽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한꺼번에 많이 박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박는다고 생각하고 박으세요. 근데 주머니가 작으면 박기가 더 힘들겠죠, 얘가. 주머니가 다행히 커서 이렇게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뒤쪽에 다른 거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는 뜯어서 다시 박는 거는 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박으실 때한 번에 박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될 부분들 다 체크하셔서 진행하세요. 그리고 노루발이 넓으면 더 받기 힘들어요. 제가 보니 이렇게 하시고 실밥은 그때그때 다 따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 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끝에 안에서만 얘가 봉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입구를 조금만 막아주세요. 세로로, 가로로 하셔도 괜찮은데 세로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시접이 많으면 좀 자르세요. 안쪽에 1cm가 넘으면 조금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래서 한쪽은 제가 먼저 달았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나면 이게 훨씬 더 이쁘기는 해요. 근데 받기가 좀 힘들어서, 예, 초보이신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큰 주머니라 가능한 거니까 한번 박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위쪽에 이렇게 스티치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이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밑단은 합봉할 거라서 칼라 달고 이제 여기 마무리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칼라 먼저 가름솔 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이렇게 가름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콕 빼는 거 아시죠? 자, 여기 직각으로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도 해서 여기가 곡선이면 빼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지금 곡선이 아니고 뾰족한 거라서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고, 얘 꼽으실 때 여기 이어진 부분 있죠. 여기랑 이어진 부분, 여기랑 끝에를 최대한 끝에를 하시면 더 좋고, 너무 끝에면 쑥 빠질 수 있으니까 너무 끝에는 말고 여기에다 이만큼 떨어져서는 아무 소용 없어요. 이 끝을 빼는 거라서. 그래서 최대한 이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끝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봉제된 요 사이에다가 넣고 봉제된 사이에다 나오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 보시고, 자, 이제 시침하셔서 하시고요. 이거를 다리미로 이렇게 눌러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게 그 심지 붙인 데가 지금 안쪽 칼라예요. 뒤쪽 칼라. 그래서 뒤쪽, 이쪽이 뒤쪽 칼라예요. 이렇게 말아서 뒤쪽 칼라에 시접에다가 풀 붙여서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가지고 오세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조직도 좀 엉글고 두꺼운 원단이라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세가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겉감 기준으로 1cm 그리셔야 됩니다. 아, 겉감이 아니라 뒤쪽에 안단 안쪽 뒷칼라 기준으로 1cm 시접을 그려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접은
자, 그렇게 하시고요. 시접은 뒤쪽 칼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잘라서 가지고 오세요. 이 겉칼라를. 저는 좀 모질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여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스티치를 넣을 건데요. 스티치를 안 넣고 싶으시면 안 넣으셔도 괜찮은데, 자, 이게 저는 지금 주머니가 스티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티치를 저는 안 넣을게요. 스티치 하고 싶으시면 1cm 스티치 혹은 2cm나 2.5cm도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칼라도 2.5, 앞판도 앞에 그 분도 2.5 이렇게 넣으시면 좋거든요. 근데 스티치를 안 넣으면 훨씬 더 옷이 이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스티치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저는 그대로 그냥 진행할게요. 스티치 없이. 네,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요. 자, 이제 이거 붙이겠습니다. 칼라만 붙이고, 안감 붙이고 하면 끝나거든요. 자, 여기 이쪽에 여민분. 요거 표시하시고, 그래서 자, 이쪽이 지금 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핀봉 작업 해놓으세요. 겉이 위로 올라오게, 그 다음에 자, 어깨 맞춤하시고, 다음에 자, 뒤 중심 표시하시고, 반대쪽 어깨. 그다음에 자, 반대쪽 앞판. 여기 여민분 제외하고, 이렇게 핀 꽂으시면 됩니다. 여기 먼저 이렇게 핀 꽂아 놓으시고, 이제 나머지 핀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선이니까 잘 꽂으세요.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박아 놓으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같이 박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그냥 박을게요. 한번 박아 놓고 진행할게요. 제가 얘가 지금 그 겉칼라가 조금 작아서요. 먼저 핀 꼽아는 이렇게 해서 박아 놓으시고, 핀 꼽아놓은 거를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안감 올리세요. 여기는 시접이 지금 짧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박히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시접은 어차피 시접의 개념이니까. 자, 양쪽 끝에 먼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렇게 하고. 어깨 이렇게 맞춤 있는 데는 다딱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옷이 틀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틀어진다고 그래서 겉에서 옷을 못 입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해버릇하면 옷이 또 막대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밑에까지 쭉 맞추시면 되고 앞에 맞춤 표시 있으시면 맞춤 표시 맞추시고요. 제가 가위밥을 안 넣어놨네요. 여기 맞춤 표시를 그려놓은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될 때는 밑에 밑단에 여기 먼저 맞춤하시고 핀 꼽아 놓으신 다음에 자 큰 쪽 큰 데에서 꽂아서 가지고 오세요. 자 반드시 펴서 이제 나머지 핀 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핀 꼽아서 가지고 올게요. 제가 여기가 좁아서 잘 안 꽂아지거든요. 자 핀 꼽아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쪽부터 제가 받겠습니다. 한 바퀴 뺑 돌린다고 생각하고 공지하시면 됩니다. 밑단 끝에부터 자 여기 남지 않게 늘어나지 않게 잘 박으세요. 자 약간 한 0.2cm 정도 밖으로 박는다고 생각하시고 박으세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박았는데 이제 0.2cm 밖으로 박아라 그러면은 눈으로 읽기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리킬 때 그렇게 못 가리키는 거죠. 그럼 이제 붙일 때 차라리 0.2cm 꺼내서 붙이라고 하지 이제 이런 말도 나오죠. 네, 그 강의할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의하는 것도 방법적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만 있다 보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전달을 못 하는 거죠. 얘기를 해도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하고 이제 그런 학교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 학습법 뭐 이런 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오래 했다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잘 알아듣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좀 중요하고 신뢰도 쌓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셔서 여기도 여기 이제 1cm 박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두껍거든요. 세 개가 합쳐져 있어서. 그리셔서 똑같이 하세요. 자, 그래서 반대쪽까지
이제 핀 빼시고 이 시접은 겉감 심지 붙인 것만 0.5cm 남겨놓고 자르시고요. 가름솔에서 시침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재킷, 기본 원형 재킷 봉제하는 방법에 보시면 그 손바느질 하는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 겹치는 부분이라 하시면 되고, 뭐 옷 만드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는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 코너는 사선.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 잘라내시고요. 여기 나머지는 0.5cm 시접 놓으시고 여기 이렇게 얘 다 자르셔서 심지 붙인 거를 두꺼운 걸 자르세요. 계단식 시접 정리 이렇게 해서 가름솔에서 시침하시면 되고, 소매하고 밑단하고 제가 그냥 다 받겠습니다. 만약에 안 받고 싶으시면 밑단은 바이어스 치셔야 되고, 안감 밑단 박으시고 공구르기 하셔야죠. 이제 밑단은 자, 이렇게 양쪽을 다 이렇게 자르셔서 이렇게 해서 가름솔에서 시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매하고 그리고 이렇게 꺼내셔서, 자, 꼬이지 않게 어깨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1cm로 박으시면 됩니다. 핀 꼽아 놓으시고 손을 쑥 넣어보세요. 그래서 안 꼬이면 박으시면 되니까. 이거 처음에 우리 그 이상학과 친구들은 헷갈려가지고 많이 헤매거든요. 사실은 학교에서는 이렇게 합봉하는 걸로 안 가르쳐서, 근데 이제 학원에 오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헷갈려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이거 한 번만 하면 잠깐만 잠깐만. 이게 또 늘어나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단. 자, 여기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이거랑 판판하게 놓으세요. 자, 얘를 살짝 위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안감을 위로 올려놓고 할게요. 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얘랑 맞추세요. 이렇게 맞추시고요. 여기 남지 않게 조심하세요. 위로 바로 그냥 올리시고 여기 안감 완성선에서 3-4cm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포인트 옆선 맞추시고 뒤 중심 맞추시면 좋고요. 제가 중심으로 안 해서, 네, 창구멍 남겨놓고 박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이렇게 딱 놓으시고 바로 위로 올려서 네, 이렇게 해서 1cm로 박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뒷판에 중간에서, 자, 한 뼘 정도 남겨놓고 하세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12시까지만 다니시고 끼어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반대쪽 옆선 앞판까지 쭉 박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됐고요. 이거 손바느질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안 올려드릴까 하거든요. 네, 이거는 손바느질은 제가 안 올려드리고 그 밑단 뜨는 거는 세발뜨기로 이렇게 꺾어서 세발뜨기로 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소매단하고 얘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얘는 지금 어깨 패드는 없거든요. 나머지는 그 재킷 만들기 있죠. 기본 재킷 만들기에 손바느질, 다림질까지 다 올라간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손바느질을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예, 소매하고 밑단은 여기 이렇게 접으셔서 세발뜨기, 큰 세발뜨기 하시고 창구멍 막으시고 그리고 여기 앞단에 뒤집으신 상태로 여기 앞단에 이제 이렇게 해서 봉구르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느질은 안 올려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요거는 금방 끝나니까 그리고 디자인이 없어서 빨리 하실 거예요. 예쁘게 만들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